안녕하세요.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현대모비스하고 또 BGF 리테일, 현대제철,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첫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. 글로벌 가동률 개선이 지금 진행화 되고 있고, 전동화 사업 확대에 따른 모듈 부분의 장기 외형 성장 및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. 2021년부터 현대차 그룹과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도입으로 인해서 핵심 부품 공급사인 회사이고요.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2025년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판매 목표량이 약 100만 대 정도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내연기관 판매를 감소가 될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이 모듈화된 흐름, 결국 전기전동 자동차 쪽에 대한 전동화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한 흐름, 이런 부분이 현대모비스의 성장성을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.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는데 기저효과로 인해서 기존 점포들의 역성장한 부분 자체가 올해는 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올해 이제 신규점 출점을 통해서 약 5에서 6% 정도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략적인 상품 공급을 통해 가지고 즉석식품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식품 제조 가동률 증가 및 물류 효율화를 보여주면서 계열 회사들 쪽에 대한 실적 개선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. 세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. 뭐 4.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0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게다가 최근 철강 시황이 개선되면서 철강 가격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에 따라서 고로와 전기로 부분 모두 전 분기 대비 수익성이 좀 개선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상반기 그룹사양 그 자동차 강판 가격이 4년 만에 인상을 할 것이다. 그러니까 최근 2017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 오히려 이번에는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.